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나오면은 지목할 차례지요. 14페이지 19번에.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번에 요 문제집은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선생님이 냈는데, 대전 선생님이 냈는데, 그 기본사고 요약집은 내가 냈고요. 근데 이 문제집에 보니까 해설을 장난 잘 달아놨더라고요. 해설을. 그러니까 그 지목은요, 내가 오늘 아침에 쭉 검토해 보니까요, 지목은 뭐 따로 수업 안 해도 여러분이 혼자서 그 밑에 해설 보면은요, 아주 해설 잘 달아놨더라고 보니까. 내가 수업해도 해설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양도 많고 이러니까요, 우리 4주 만에 끝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목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고, 다른 거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많이 할애할게요. 알겠어요? 그리고 지목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요. 근데 해설을 워낙 잘 달아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디 보느냐 하면은,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35번 한번 봐봐요. 24페이지. 제일 밑에 35번. 35번. 자, 찾았어요? 자,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목을 등록할 때 있지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무슨 명칭? 정식 명칭이지요. 줄임말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지적도 임야도는 부호로 등록해야 되지요. 24개의 지목은 첫 글자고, 4개의 지목은 두 번째 글자, 차문자지요. 두 번째 글자 어떻게 요약했어요? 차장천은. 기억납니까? 됐고. 자, 36번 한번 볼게요. 경계에 관한 원칙입니다. 자, 경계에 관한 원칙인데, 자, 봅시다. 자, 여러분, 93페이지 봐요. 93페이지에 보면, 자, 보면, 거기에 보면, 경계 나오고, 경계 1번 원칙 나오지요? 나오고, 자, 읽어볼게요. 자, 36번 볼게요. 1번.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된 집원과 집원 사이의 경계를 말하고, 사적인 소유의 경계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 맞지요? 자, 공부상의 경계입니다. 자,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토지표시 중 1필지의 범위를 특정한 효력.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자, 3, 4번 봅시다. 3, 4번. 자, 다시 93페이지 2번 한번 봐봐요. 경계에 관한 1번 원칙 나오지요. 경계 무슨 주의다? 국정주의입니다. 경계는 국가의 기한을 정하고요. 두 번째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런. 이렇게 A 토지, B 토지가 있어요. 요거는 경계의 실제 경계입니다. 우리 실제 경계를 뭐라 해요? 실형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 경계를 뭐라 한다? 실형이라고 해요. 실형이란데, 요걸 평판 측량을 써서 있죠. 써서, 요게 도면에 경계를 등록해 놨어요. 도면에. A 토지, B 토지 경계 등록했습니다. 그럼 요런 점들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해요? 경계점이라고 하지요.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 경계지요. 경계폭은 얼마다? 0.1mm입니다. 그럼 우리는 경계 직선주의예요, 경계 실형주의예요? 경계 직선주의지. 자, 그게 경계 직선주의고. 세 번째는 경계 불가분이지요. 이게 뭐예요? 불가분. 뜻이 뭐예요? 가분은 나누는 거죠. 불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계 있어요, 없어요? 직선의 경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계. 있다, 없다? 없다지요. 그럼 이건 경계 불가분이란 말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연결됐다는 거고, 불가분의 원칙이고. 네 번째는 뭡니까? 축척종대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여기 A 토지가 축척이 500분의 1이고, A 지점이, B 지점이 축척이 1000분의 1이에요. 그럼 경계는 뭐에 따라간다? 500분의 1로 따라가지요. 종대란 말은 뭡니까? 축척이 큰 것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축척이 뭐에 따른 것? 큰 것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성 원칙. 경계는 한번 정하면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겠지요. 자, 그 밑에 있죠. 영속성의 원칙이 있죠. 이것도 한 번씩 물어요. 경계 설정 원칙 집어넣습니다. 영속성의 원칙은 경계 설정 원칙이에요, 지목 설정 원칙이에요? 지목 설정 원칙입니다. 지목은 한번 정하면 일시적인 용도로 못 바꾸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그럼 딱 문제 자, 3번 한번 볼게요.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 맞죠? 축척 종대 원칙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경계는 유일하나, 유일무이하나,
인접된 경계는 양필지로 나누어 분리할 수 있다. 틀렸다 했죠. 경계의 무슨 원칙? 불가분의 원칙이지요. 자, 경계의 무슨 원칙? 불가분입니다.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고. 자, 5번은 좀 이따 합니다. 좀 이따 나올, 좀 독립제 문제 나오니까. 그럼 답이 몇 번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갑자기 그 책을 어디서 구해왔어요? 안에 있어요. 자, 그 다음, 뒤로 넘겨봅시다. 자, 37번 문제. 자, 거기 우리 요약집 있지요. 94페이지에 3번에 있습니다. 자, 94페이지에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어요. 3번에 있는데. 자, 봅시다.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토지가 이렇게, 요것도 시험 잘 나오죠, 이게?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습니다. 이걸 분할할 때는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요. 원칙은 걸리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요. 근데 예외가 네 가지 있지요. 예외 네 가지, 안 적겠습니다. 책에 있으니까. 예외가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지요.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판사가 뚫어라 하면 뚫어야 돼, 안 뚫어야 돼요? 뚫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공공사업 등의 지목이 될 토지를 분할할 때. 자, 요까지가 도로가 놓여지고요. 요까지가 공원이 만들어져요. 그 분할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 사업지구의 경계를 분할할 때. 요까지가 A 사업지구고 요까지 B 사업지구. 걸리게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요 네 가지는 예외적으로 뭐하게 할 수 있다?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지선택이 내기 좋지요. 그럼 여기에서는, 자, 볼게요. 그럼 답은 5번이지요. 자, 1번, 2번, 3번, 4번이 4개 묶어놓고 뭐하게 할 수 있다? 걸리게 할 수 있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볼게요. 38번 볼게요. 38번하고 39번 볼게요. 38번, 39번.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3페이지 봐요. 제일 밑에 보면, 양갈로 3번에 보면 지상경계 결정 기준 나오지요. 찾으세요? 93페이지, 제일 밑에 양갈로 3번에 93페이지 지상경계에 무슨 기준 나와요? 결정 기준 나오지요. 해서 1, 2, 3, 4, 5 나오지요. 여기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 밑에 2번 한번 봐요. 2번 제일 마지막 줄 위 1, 2, 3의 경우 위 1, 2, 3입니다. 위 1, 2, 3의 경우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에 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무엇에 따라 경계 결정한다? 소유권에 따라 경계 결정한다 있죠. 무엇에 따라? 소유권에 따라.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원칙 해보고 예외를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원칙은 이렇게 고저차가 없는 경우는 경계가 돼요. 중앙입니다. 자, 어디다? 중앙. 그 다음 이렇게 답과 답에 고저차가 있지요. 그러면 경계가 되다? 하단부지요. 하단부고. 그 다음 이렇게 뭡니까? 도로나 국어 등에 이렇게 절토된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경계는 어디다? 상단부지요. 경계는 어디다? 상단부. 여기 1번, 2번, 3번 되지요. 그 다음에 바다는 무슨 수면? 최대 만조의 수면이지요. 자, 바다는 무슨 수면? 최대 만조의 수면이고. 그 다음에 제방이 있죠, 이렇게. 여기에 바다가 있고, 여기에 제방이, 답이 있고, 여기에 제방이 있어요. 그럼 안쪽이다, 바깥쪽이다. 바깥쪽이죠. 이건 4번, 5번이고. 근데 요 세 개가 뭐가 다를 때는? 소유권이 다를 때는. 자, 뭐가 다를 때는? 소유권이 다를 때는. 다를 때는 무엇에 의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경계가 결정되지요. 요 세 가지가 소유권이 다를 때는 무엇에 의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경계가 결정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A 소유, B 소유면 경계는 요거고, 요것도 여기까지 A 소유, B 소유면 경계는 요거고, 여기까지 A 소유, B 소유면 경계는 요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면은요. 자, 38번. 자, 봅시다. 1번.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선 표시. 경계선 표시가 말뚝이죠. 말뚝으로 표시한다. 맞죠? 그 다음 2번. 토지가 해면에 접할 때는 뭡니까?
평균 해수면이에요. 최대 만재 수면이에요. 최대 만재 수면이지. 최대 만재 수면입니다. 2번 틀렸죠. 그다음 3번.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물을 걸리게 해서 안 되지요. 다만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맞지? 걸리게 할 수 있죠. 4번. 네 번째. 매매 등을 위해 분할할 때는 뭡니까? 지상 경계점에 말뚝을, 경계점 표시는 말뚝이에요. 말뚝을 바꿔서 측량할 수 있고. 공유수의 매립지는 뭐라 했어요? 세 방에? 안쪽이에요. 바깥쪽 어깨 부분이에요. 바깥쪽 어깨 부분이죠. 39번, 뭐, 지금 설명했으니까, 이쪽 설명했으니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면적을 볼게요. 자, 뭘 본다? 면적을 보는데, 잠깐 요거 면적도 잠깐 정리하고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지적 측량하지 않는 것 있죠? 하지 않는 것, 또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가 있느냐면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이 있습니다. 자, 합병, 지목 변경, 또 무슨 변경? 지번 변경이 있습니다. 근데 위치 정정이 있죠. 또 위치 정정은,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지적도가 이렇게 있는데, 내 땅의 지적도 위치를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그 위치에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좌표 값이 변동되겠죠. 위치 정정은 측량은 합니다. 위치 정정은 지적 측량은 하는데, 면적은 안, 재지 않습니다. 면적 그대로니까. 면적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우리 옛날에 배웠던 기억나요? 경계 복원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기억나요? 현황 측량.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했죠. 지적 측량 해요 안 해요? 지적 측량 해요 안 해요? 한다 안 한다? 외울 때 이렇게 외락했지. 여기 봐요. 경계 복원 측량돼 있잖아. 또 지적 현황 측량돼 있죠. 측량해요 안 해요? 합니다. 측량 붙었잖아요. 측량 붙었으니까 외울 때 그렇게 외락했잖아. 지적 측량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 원칙은요 경계를 보고 측량하지만 면적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원칙은 면적 안 되고 측정 안 되고 예외적으로는 면적 측정하죠. 수반되는 경우는 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아까 경계할 때 안 넘어갔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아까 경계할 때 자,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 94페이지 봐요. 경계할 때 94페이지고 회색 글씨 있죠? 제일 밑에 회색 글씨 찾으세요. 찾으세요? 여기요 최근 3년 동안 매년 시험 나왔어요, 이게. 우리 문제집은 요번에 안 넣어놨더라고요. 자, 잠깐 한번 볼게요. 1번. 저 94페이지입니다.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말뚝동으로 표시한다. 맞죠? 자, 맞고. 그 다음에 2번.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등록상 여기 시험 몇 번 나왔죠? 2번 또 맞춰봐요. 1번에 뭐예요? 소재. 2번에 뭐 나와요? 지번 나오지요. 3번, 4번하고 5번에 뭐 나와있어요? 국토교통부용으로 정한 사항 되어있지요. 그게 제일 밑에 1번, 2번, 3번이에요. 그럼 5번을 뭐로 연결시킨다? 1번, 2번, 3번 연결시켜야 되지요. 생기면 총 1구가 줘야 되는데 그 밑에 1번에 뭐 되어있어요? 공부사항 지목과 무슨 이용지목? 실제 이용지목. 일단 소재 지번, 공부사항 이용지목과 실제 이용지목 외우고요. 나머지 안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경계점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게 외웁시다. 다 됐고. 자, 다시 이제 요약집 봅시다. 몇 페이지 보냐면, 92페이지 봐요. 92페이지 보면, 면적의 등록 단위와 단수 정리해놓고, 무슨 법 되어 있어요? 5452법 되어 있죠? 자, 무슨 법? 5452법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봅시다. 자, 7번 한번 봐요. 자,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에서 요 문제를 풀 때요, 몇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몇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여기에 지적도가 있고요. 여기에 임야도가 있습니다. 지적도의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임야도의 축척이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고요. 자, 지적도와 모순도 임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가요. 지금 분모가 100단위예요? 분모가 1000단위예요? 100단위지. 이거 다 분모가 1000단위지요? 1000단위고. 그럼 이걸 등록할 때 있죠. 요거 최소 등록 단위. 요거는 0.1제곱미터지요. 요거는 몇 제곱미터다? 1제곱미터입니다. 0.1이고 1이고. 그 다음에 분모가 100단위고. 또 하나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지역? 시행지역이죠. 시행지역은 보통 얼마예요? 500분이잖아. 자, 보통 얼마다? 500분의 1인데, 이게 뭡니까? 필요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6000분까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3000분의 1 일어나면요. 계산할 때 분모가 100단위로 취급해요? 1000단위로 취급해요? 100단위입니다. 하여튼 경계점 좌표 등록부 3000분의 1 다 분모가 뭘 취급한다? 100단위로 취급해서 소중한자로 등록합니다. 자, 무슨 단위로 취급해서? 100단위로 취급해서 뭐로 등록한다? 소수점 몇 자리? 한 자리로 등록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분모 100단위 취급합니다. 자, 그럼 이 원리가 뭐냐 볼게요. 우리가 지적도나 임야도에 의해서 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했는데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나오는데 참고로요, 여러분, 지적도나 임야도는 면적을 등록하는 난이 없어요. 면적을 등록하는 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면적을 등록하는 난이 없기 때문에 이게 면적을 등록 못합니다. 등록을 못하니까 이걸 어디 등록해야 돼요? 토지대장이나 무슨 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해야 되는데 이게 나온 면적 한번 봅시다. 이게 요 분모가 100단위 경계 좌표 등록부는 94.57 94.45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94점 책 한번 봅시다. 오게 책 한번 보면은, 자, 봐요. 거기에 보면, 자, 제일 밑에 거 봐요. 제일 밑에 보면 처리할 것수가 0.05 미만은 버리고 0.05를 초과할 때는 올린다 돼 있죠. 자, 그럼 책 한번 봐요. 거기에 220.049 나오죠. 또 220.04 나오죠. 그럼 0.05 다 미만이죠. 다 버립니다. 그럼 얼마예요? 220.0 나오죠. 0으로 등록합니다. 또 그 밑에 거 봐요. 220.051, 250.06, 220.07 나오지요. 0.05 초과했지요. 그럼 다 올립니다. 얼마로? 220.1로 등록하지요. 자, 근데 그 밑에 봐요. 또 얘 밑에 보면 420.25 나왔지요. 0.05 나왔지요. 또 그 밑에도 뭡니까? 420.35 나왔지요. 0.05 나왔지요. 근데 앞자리가 뭐예요? 앞에 거는? 짝수면 버린다 했지요. 버리면 얼마예요? 420.25. 420.35는 앞자리가 홀수지요. 올립니다. 얼마? 420.4로 등록하지요.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필지면 0.1 미만일 때는 뭡니까? 다 0.1로 등록하지요. 최소 등록단위니까. 그 위에 봐요. 분모가 1000단위입니다. 제일 위에 1번에 보면 분모가 무슨 단위? 1000단위는 정수로 등록하지요. 자, 그러면 220.049 나왔죠. 0.5 미만이잖아요. 그럼 다 버립니다. 얼마? 220. 그 다음 220.4, 220.3 다 0.5 미만이지요. 다 버립니다. 얼마? 220. 정수로 등록하지요. 또 그 밑에 봐요. 220.51 나왔죠. 0.5를 초과했죠. 0.5를 초과했잖아. 다 옆에 올리지요. 얼마? 221. 또 그 밑에 뭡니까? 420.5 나왔죠. 0.5지요. 근데 앞자리가 뭐예요? 0이잖아. 0.
0이니까 벌이죠. 420이고. 근데 421.5 나왔죠. 앞자리가 뭐예요? 홀수면 올리죠. 얼마? 422. 그 다음에 0.1, 1점 매매할 때 다 1로 하죠. 다 1로 합니다. 자, 요건 문제 이제 보면 자, 다시 한번 봐봐.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하냐면, 이렇게 고전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다시. 분모가 100단이나 경계점 잡혀서 0.1이죠. 이걸 안 주고요. 이걸 아예 안 줍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지적 확정 측량 지역에, 지역이나, 안 그러면 축척 변경 지역에서 측량을 했다. 420.05제곱미터가 나왔다. 자, 422.15제곱미터 나왔다. 토지 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게 약간 고급스러운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지금 이게 분모가 100단위도 안 나오고요. 분모가 뭐도 안 나와요? 천단위도 안 나와. 또 경계점 좌표등록바라는 말도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자, 그 어떻게 풀었냐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는데, 어디를 보느냐면, 여러분. 자, 101페이지 5번에 보면, 무슨 등록부 나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오지요. 자, 찾으세요. 그려놓고 T자 한번 넘겨봐요. 4번, 2번 한번 봐봐요. 4번, 2번에 보면 의무적 비지적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지적 확정 측량 지역하고 축적 변경 나오지요. 자, 찾으세요.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이거 봐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돼요? 이렇게 나오면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뭐하는 지역이다? 비치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치한 지역은 소수점 한 자리 등록해요? 정수 등록해요? 소수점 한 자리지. 한 자리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등록해야 돼요? 0.05잖아. 앞자리가 홀수지요. 올립니다. 얼마로 등록한다? 420.1로 등록합니다. 이해되겠어요? 됐죠? 0.05인데 앞자리가 지금 홀수잖아. 홀수면 올리잖아요. 올리니까 420점 뭐라고? 참 2지 420.2로 등록합니다. 올리니까 420.2로 등록합니다. 이해되세요? 됐고.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도 요건 어느 지역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나오고. 자, 그럼 문제 앞으로 볼게요. 자, 다시. 자, 42번 문제.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 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되어 있죠. 잠깐만요. 자, 여기 나오는데, 자, 그냥 봅시다. 1번. 면적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수평면산넓이다. 맞죠? 우리 입체면적이에요. 2차원적인 수평면산넓이에요. 수평면산넓이고, 평판 측량으로 세부 측량한 지역의 면적은, 그 밑에 해설 한번 봐봐요. 전자면적 측정기입니다. 무슨 방법? 전반지면적 측정법. 근데 좀 주의할 것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등록부는, 네, 뭡니까? 좌표에 의해서 면적 계산하잖아. 그때는 경위의 측량을 합니다. 무슨 측량으로?
정의의 측량을 하면 평판정에서 정밀하잖아요. 이때는 무슨 면적계산법이다? 좌표면적계산법으로 적어놔요. 좌표면적계산법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에서 측량하면 자 경위에 측량해요. 그럼 무슨 면적계산법이다? 좌표면적계산법입니다. 적어놔요. 자 무슨 면적계산법? 좌표면적계산법 적어놔요. 고려해놓고 자 그 다음에 2번 틀렸고요. 자 3번 한번 봐요. 합병, 지목병경, 위치정령은 면적대상이 아니다. 맞죠? 방금 적어줬잖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지역의 토지면적은 소점 한 자리 이야기했죠. 맞죠? 그 다음에 분할 전후의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여기 100제곱미터예요. 자 100제곱미터인데 6대4로 분할합니다. 6대4로 분할할 때 측량을 해야 돼요? 측량을 안 해야 돼요? 눈으로 6, 4 이렇게 합니까? 분할 측량해야 돼요. 분할 측량해야 돼요. 자, 측량합니다. 분할 측량해서 자, 6대4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60 나오고 여기 40 나오잖아요. 원칙은 뭡니까? 분할 전과 분할 후의 면적이 뭐예요? 같아야 됩니다. 분할 전후의 면적이 이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정감이 없어야 한답니다. 정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38 나왔어요. 여기서 그럼 이게 정감 있죠. 이건 100인데 이건 38이 나오니까 합하면 98이잖아요. 이때는 오차가 이런 거 시험 나오나 싶어요. 허용범위 내지요. 허용범위 낼 때는 뭡니까? 오차를 각 필지에 안분합니다. 안분한다는 말은 뭐예요? 오차가 얼마예요? 2잖아. 2를 여기에 안분하고 여기에 안분하면 얼마 돼요? 61, 39 이러면 100 되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오차를 각 필지 안분해서 정감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정감이 없도록 해야 돼요. 없도록 해야 된다. 이해되죠? 두 번째, 만약에 오차가 있죠.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해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게 6대4인데 이게 뭐 택도 없이 80이고 이게 뭐 택도 없이 50이 나와요. 이거 완전히 다르죠. 6대4가. 이때는 뭡니까? 세로 측량해서요. 다시 조정해야 돼요. 세로 측량해서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답이 그러니까 5번 맞아요. 세로 측량해서 뭡니까? 면적 경계를 다시 정정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 다음 중 면적 측정하지 않고 지적구에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은 자 봐요. 신규등록 측량하지요. 복구 측량하지요. 그 다음에 분할 3번은 분할이에요. 측량하지요. 4번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이나 새로의 토지표에서 결정하여 등록할 때 도시개발사업 할 때 뭡니까? 지적 측정 확정 측정하지요. 그런데 5번은 뭐예요? 합병이지요. 합병은 측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44번 문제. 자, 방금 아까 적어줬던 거 있죠? 요걸 기억하면 됩니다, 요걸. 요걸 기억하면 돼요. 자, 볼게요. 다음 중 세부 측량을 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복구 측량하고 축적평량하고 합병은 측량하지 않다 했죠? 그 다음에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다 측량하지요. 지번 변경, 지목 변경 측량해야 안 해요? 안 하고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증정할 때 측량하고 도시개발사업 토지도 실적 확정 하지요. 위치 증정 있죠. 자 지금 여기에 묻는 거는요 저 지적 측량을 물어요? 면적 측정을 물어요? 면적 측정 물잖아. 그러니까 위치 증정은 면적 측정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지? 안 하고 그 다음에 경계 복원 측량, 현황 측량에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기억했죠? 수반되는 기억 하락했죠? 하니까, 지금, 하는 것은 물었죠? 그럼 기억하고, 디귿하고, 미음하고, 비읍하고, 이응이죠? 이응.
자, 그 밑에 45번 문제 볼게요. 이제 45번, 46번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자, 봐요. 경계점 좌표등급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 면적정을 계산한 값이 1929.55이 나왔죠. 근데 이거 봐요. 그러면 소점 한 자리 등록해야 되죠. 근데 0.05지요. 근데 0.05인데 앞자리 홀수 1이 되지 말, 그게 아니고요. 0.051이잖아. 그럼 0.05를 초과했어요? 초과 안 했어요? 초과했죠. 그럼 올립니다. 얼마? 1029.6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옆에 이제 봐요. 축척이 600분이죠. 똑같은 원리예요. 45, 49 같은 문제예요. 302.55이 나왔는데 0.05를 초과했으니까 325.6이 되죠. 됐고. 자, 47번 문제. 공간정보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자, 1번 한번 봅시다. 분할을 위한 면적지정 결과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없도록 해야 되며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분할 전의 경계면 정정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신규등록 분할 축적 변경 복구 등은 면적점을 위한 측량하지만 합병 측량하지 않고 지목에 측량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위지정정 있죠. 측량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지정정 측량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위지정정은 뭐는 하는데 측량은 하는데 면적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위지정정은 뭐는 하는데 위지정정 측량이라고 있어요. 위지정정 측량하는데 면적은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자, 2번 일단 세모를 하고요. 자, 3번 한번 봐요. 지목은 1필지 1지목, 주지목 원칙, 일시 변경 불변, 이게 영소소 원칙이죠. 영소소 원칙입니다. 맞고, 4번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를 하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곱미터 한 자리 맞죠? 자, 5번 한번 봐요. 도로 구구대의 절대 부분, 상단부지요. 자, 무슨 부? 상단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중개선생님 놨다 치고, 5번을 쳐놓고요. 밑에다가 3번도 쳐놓고 3번도 정답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정답 두 개 치고 나면 돼야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몇 번을 쳐야 돼요? 5번을 쳐야 되고. 알겠죠? 그럼 만약에 3번 치다가 만약에 근데 3번 때문에 한 문제 사이에 틀렸다 하잖아. 몇 번? 아, 2번. 2번 때문에 한 문제 사이에 틀렸다 하잖아. 그 위치정정 청량하는 걸 사유를 입증해가 뭡니까? 이의 신청하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됩니다. 하여튼 명백히 되는 것은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 볼게요. 48번 문제. 공간정보에 자 관한 법령상 토지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 좌표는 토지 인수할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소환 신청을 한다. 맞죠? 맞고, 국토교통에 등록하고 신청해서 직권을 할 수 있고, 맞죠? 맞고, 2번 한번 봅시다.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용 현황을 직권을 줘서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왜 틀렸어요? 제가 수업에 아까 했잖아.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이에요.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입니다. 이용이 아니고 뭐예요? 이동입니다. 기출 문제잖아, 이거. 자, 이용이다, 이동이다. 이동입니다. 뭐, 출제했는데 지사하다,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이용이다, 이동이다. 이동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적 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여러분,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 대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에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지적소관청은 일시인 임진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유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은 지목변경 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지. 없고. 틀렸고. 5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잡혀던 지역은 제곱미터 1제곱미터 아니죠. 0.1이잖아. 0.1입니다. 0.1.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 볼게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에 등록한 지번을 변경할 때 누구의 승인을 받아라 했어요? 시도지사, 대도지사 승인 받아라 했죠.
그 집은 어떻게 붙인다 했어요? 지적 확정 청량 방법을 준용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종전 집은 중 무슨 뭐 부여한다? 본본 부여한다지요. 두 번째, 신기동당한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지요. 그때 어떻게 돼요? 최종 본본의 다음 순번의 본본으로 집은 부여할 수 있겠죠. 됐고, 그 다음에 집은 부여 지역의 일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집에 소괄될 때 개편 전 집은 부여한다. 틀렸죠? 왜 틀렸어요? 아까 행정구역 개편도 뭐라 했어요? 아까 지적 확정장을 준용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종전 집은 중 무슨 부여한다? 본본 부여합니다. 자, 무슨 집은 중? 종전 집은 중 무슨 부여한다? 본본 부여합니다. 자,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번 틀렸죠. 1번, 2번 다 맞고. 경계점 자폐등록비의 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일 때는 0.1로 하고 임야도는 면적이 임야도는 어떻게 돼요? 축적이 어떻게 돼요? 3천분의 1, 6천분의 1이잖아. 임야도는 3천분의 1, 6천분의 1이에요. 그럼 분모가 100단위예요? 분모가 1000단위예요? 1000단위니까 뭡니까? 정수로 등록하죠. 맞죠? 도로 구구등은 무슨 부분다? 상단부죠. 무슨 부분? 상단부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가 나오죠. 자, 지적공부. 야, 지적공부를 우리 하기 전에요. 자, 지적공부를 하기 전에 이 지적공부 등록사항 있잖아요.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여러분 95페이지 봐요. 95페이지 요약집 95페이지 보면, 자, 거기에 보면 그 그림 봐요. 그림 지적공부의 종류 나오죠. 종류 찾으세요. 자, 보면은 대장 성격이 몇 가지예요? 네 가지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성격이 지적도 임야도지요. 그 다음에 대장과 도면의 중간 성격의 장부가 뭡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지요. 요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지적 공부 해서 여덟 가지죠. 자, 그러면 앞으로 시험 문제 낼 때 있지요. 기억해야 됩니다. 요 여덟 가지 외에는 어떠한 말이 붙더라도 지적 공부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연속 지적도 있죠.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연속이란 말 없잖아요, 여기에. 그냥 지적도란 말 있지. 제 말 이해돼요?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 있죠. 지적 공부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람도 이다 아니다? 아니지요. 여덟 가지 외에는 어떠한 말이 붙더라도 지적 공부도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요, 이 등록사항을 문제를 한번 내잖아요. 등록사항을 이 내면은요, 이 등록사항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말을 못 한다겠지요. 그럼 최소한 이제 요 정도는 외워놓읍시다. 우리 옛날에 다 했는 거 있잖아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보면 여러분 소재지번 있죠. 소재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됩니다. 자, 뭐와 뭐는 소재와 집어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등록이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것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는 뭐가 등록한대요? 경계와 좌표가 등록이 안 됩니다. 자,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뭐가 등록한다? 경계, 좌표. 자,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있지요. 대지권 등록부는 뭐가 등록되느냐? 지목, 면적, 경계, 이런 것이,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뭐 이런 것이 등록 안 됩니다.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게 등록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하느냐? 지목, 면적, 경계, 소유자, 이런 것이 등록됩니다. 자, 지목, 면적, 경계, 소유자, 축적 이런 게 등록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뭐가 등록한다느냐? 면적, 고유번호, 좌표, 소유자, 토지의
이동, 사유, 요런 것이 등록 안 돼요. 등록이 안 됩니다.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좀 이따 할 건데,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있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돼요? 등록이 안 돼요? 어? 등록이 안 됩니다.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의 거리는,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해요. 시행지역의 무슨 도? 지적도에 등록합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해놓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여러분 하시면 되고요. 아까 8가지, 아까 그 8가지잖아요. 그 외에는 어떠한 말이 붙더라도 지적 공부라 해서요? 아니라 해서요? 아니라 했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지적 공부에 등록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면적, 토지 이동 사유, 토지 등급,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등급, 임야 대장에만 등록된다. 특히 토지 이동 사유 있잖아요. 이건 토지 대장에만 등록됩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등록되고, 뭐,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무슨 번호 나와요? 고유번호 나오죠? 자, 찾으세요. 자, 고유번호 요걸 조심해야 돼요. 고유번호가 어디 나오냐 하면은요. 요약지 96페이지 6번에 무슨 번호 나와요? 고유번호 나오죠? 자, 찾으세요. 자, 고유번호를, 이건 시험 잘 나옵니다. 고유번호가. 자, 무슨 번호가? 고유번호가. 자, 시도 자리가 두 자리죠. 두 자리고, 시군구 자리가 몇 자리예요? 세 자리고, 읍면동 자리가 몇 자리예요? 세 자리고, 니 자리가 두 자리죠. 여기 뭡니까? 행정구역이죠. 행정구역 소재 관한 것은 총 몇 자리다? 열 자리죠. 총 몇 자리? 열 자리. 그 다음에 의 1, 2 나오지요. 1일 때는 무슨 대장? 토지대장. 2일 때는 무슨 대장? 임야대장이에요. 임야대장이고, 임야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본번이 몇 자리? 네 자리. 본번이 네 자리, 부번이 몇 자리? 네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 지번이지요. 지번은 총 몇 자리? 여덟 자리지요. 그러면 자, 봐요. 열 개. 이거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입니다, 한 개. 뭐, 이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팔은 사용하지 않는 폐쇄 토지대장이고, 구는 뭐예요? 사용하지 않는 뭐예요? 폐쇄 무슨 대장? 임야대장입니다. 하여튼 이건 네 자리에 한 자리예요. 한 자리. 집은 몇 자리? 여덟 자리. 그러면 열 개, 한 개, 여덟 개 하면 총 몇 개다? 열아홉 개지요. 자, 몇 개? 열아홉 개. 그러면 고유번호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소재 행정구역 알 수 있지요. 대장 형식 알 수 있지요. 집은 알 수 있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여러분, 지적도와 임야도에서는 고유번호를 둔다, 안 둔다? 안 두지요. 자, 지적도나 임야도에서는 고유번호를 둔다, 안 둔다? 안 둡니다. 안 두고. 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를 통해서 있죠. 지목이나 면적이나 경계나 뭐 소유자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잖아요. 고유번호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행정구역, 대장 형식, 집은 알 수 있잖아. 이해되세요? 됐고, 여기에 우리 작년에 배울 때는요, 어떻게 배웠냐면, 여기에 3이죠, 3. 3을 뭐로 배웠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배웠어요. 대장구 번호 3번은 무슨 번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여기요. 작년에 삭제됐죠. 자, 그럼 여기 주의해야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고유번호를 많은 있어요. 고유번호는 기록합니다. 하루에 하지만 대장 구분번호 3은 이제 더 이상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뭘 보느냐 하면 여러분, 요약집 여기 한번 봐요. 요약집 103페이지 봐요. 103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뭡니까? 경계 제목 봐요. 제목 제일 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에 가봐요.
왼쪽에 가보면 고위번호 하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경계선 잡혀두는 거 보면 고위번호는 두는데요. 대장구 번호 3은 기록한다, 이제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 말 아시겠어요? 그거 주의하시고, 이제 그렇게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풀어볼게. 자, 2번. 자, 34페이지 2번이 2번입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고위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대장의 종류를 들고 코드화해서 전체 19자리 맞죠?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나오죠? 고위번호 나옵니다. 이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보통 대장성계이잖아. 대장성계 보통 1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분 나오고, 자, 여기서 봐요. 아까 내가 여기 봐요. 여기. 아까 왜 하는 게 이제 또 빚을 발휘해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록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럼 여기 뭐 때문에 틀렸어요, 지금? 지목, 면적 돼 있잖아. 정말 이해되세요? 지목, 면적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요, 요걸 다 외우면은요, 요기 있는 거, 다 외우면은요, 객관식이래 문제 나오잖아요. 적당하게 끼 맞추고 끼 맞추다 하다 보면요, 열 문제 중에 한 일곱 문제 정도 풀려요. 정말 이해돼요? 그런데, 나머지 두세 문제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운에 맡겨요. 운에. 운에 맡깁시다. 알겠죠? 우리가 그렇다고 가요. 그걸 다 맞추려고 뭡니까? 80까지, 90까지를 다 외우고 구별하는 거는 좀 힘들잖아, 그게. 안 그래요? 됐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경계, 색인도, 도각선과 그 수치, 뭐, 건축이 다 지적도에 나오고요. 지적도에는 좌표 안 나옵니다. 면적 안 나오지. 고위번호 안 나온다 했죠. 면적, 고위번호, 좌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했잖아. 맞고요. 그 다음에 35번, 제일 위에 5번 한번 봐요. 5번에 보면 부호, 보호도,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나오죠. 자, 여기 한번 봐요. 어디 보느냐면 여러분 103페이지 봐요. 103페이지 보면 그 그림 한번 봐요. 그림 부호 나오죠. 1, 2, 3, 4, 5, 6, 7, 8 나오잖아. 그 다음 옆에 보면 좌표 XY, XY 나오죠. XY, XY는 일정비를 추산한 거예요. 실제 글이 그대로예요. 실제 글이 그대로고, 맨 왼쪽에 보면 부호독하는 거 있죠. 1, 2, 3, 4, 5를 다 그림으로 쫙 묶어놔서 엮은 거예요. 됐죠? 여기를 뭐라 합니까? 대장과 도면의 무슨 장부? 중간적성의 장부라 하잖아. 이해되세요? 됐고. 자, 됐고. 그 다음 다시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 보면은요. 4번에 보면,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 연결이 틀린 것은 경계점 좌표도 좌표 나오죠. 근데 건축물 구조물 위치는 이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나와요. 지적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의 지적도에 나와요. 지적도에 나옵니다. 무슨 도? 지적도에 나와요. 지적도에. 지적도에 나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필요 없는 게 와요. 그 다음 나머지는 쭉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고. 자,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2번. 다음 중 고유번호가 이렇게 나왔지요. 나왔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돼 있지요. 자, 찾았어요? 자, 보면 이 고유번호에 의해서 소재 알 수 있다 했지요. 대장 종류 알 수 있다 했지요. 그럼 대장 종류가 지금 뭐예요? 토지대장이에요? 임야대장이에요? 임야대장입니다. 그 2대 있잖아요. 알 수 있고, 집은 알 수 있죠? 알 수 있고, 맞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12310-3200은 소재이며, 맞죠? 집은요, 321에 9다. 틀렸죠? 왜 틀렸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임야 대장 앞에는 집은 앞에 뭐를 적어야 돼요? 산을 적어야 됩니다. 산이 빠졌잖아. 자, 임야 대장 앞에는 지분 앞에 뭘 적는다? 산을 적어야 됩니다. 뭐가 빠졌어요? 산이 빠졌죠. 이해되세요? 산이 빠졌고. 자, 그 다음에 자 12번에 3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자 다시 책을 한번 봅시다. 책을 보면은 자 103페이지 봐요. 다시 그림 한번 103페이지. 자, 여기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지요. 맞잖아. 그럼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들이 이걸 또 보고 XY 좌표 보고 실제 그리 보고 보도 이래 보면은요 이해가 돼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러면 이건 정밀성은 떼어나자. 실제 그리 그대로니까. 그렇죠.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다시 어디 보냐면은 앞페이지에 봐요. 앞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그러나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토지의 표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과 고도의 기술과 고비용 우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마지막 줄 거예요. 줄 거였지 이미. 안내 역할을 하는 뭡니까? 토지대장과 무슨 돌 같이 비치한다 돼서요. 지적도 같이 비치합니다.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는 곳은 반드시 뭐와 뭐도 같이 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바뀌면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같이 고쳐줍니다. 저 말 이해되세요? 반드시 뭐와 뭐도 같이 있다. 토지대장과 무슨 도가 지적도 같이 있습니다. 이해됐죠? 됐고. 자, 그래서 다시 문제 볼게요. 다시. 자, 그래서. 자, 12번, 38페이지 12번에 3번 한번 봐봐요. 자. 자. 일단 2번 틀렸고, 3번 한번 봐봐요. 지적 공부로 토지대장 지적도 및 경계점 좌표를 가성하신다. 틀렸죠? 이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관한 거예요. 임야 대장이에요. 임야 대장이잖아. 임야 대장이니까 이런 거는 필요 없죠. 무슨 대장이야, 우리는? 이니까 임야 대장이잖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토지의 경계점 지표상에 보면 좌표. 좌표란 말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건 이건 임야 대장이잖아. 관계 없죠? 틀렸고. 그 다음에 산출 면적이 430.5 나왔죠. 그러면 임야 도니까, 3000불, 6000불이니까, 등록할 때 정수 등록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0.5를 초과했죠. 그럼 올립니다. 얼마로 한다? 431제곱미터 합니다. 0.5를 초과했잖아. 야, 분모가 임야도니까, 3000불, 6000불이니까 분모가 1000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5 초과했으니까 올리죠. 그럼 얼마로 등록한다? 431제곱미터 합니다. 자, 13번 우리 임야도 지적도 고입은 안 두고요. 자, 넘어가고. 자, 조금 쉬었다가 14번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